민영아, 어? 발 들어봐. 어? 발가락도 쭈글쭈글해. 어, 진짜? 진짜네? 발도 손처럼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렸네요. 손가락이랑 발가락 이 두 군데만 쭈글쭈글한데 아니 왜 그런 거지? 보게. 야,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 그래, 가자. 가자.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어느새 쭈글쭈글해지는 손과 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 네, 꾸러기 친구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손이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아, 도대체 왜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가요? 네, 친구들이 삼투압 현상을 겪었군요. 삼투압 현상이요? 삼투압 현상이란 간단하게 농도가 짙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삼투압 현상이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제 소금물하고 물감물을 넣을 건데 친구들 여기다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나요? 뭐 물 양도 똑같으니까 뭐 그냥 소금물은 이쪽에 있고 물감물은 이쪽에 있지 않나요? 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같은 양의 물감물과 소금물을 동시에 부어보는 대원들. 어? 물감물 섞은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선생님, 물감물이 소금물로 이동했는데 아니, 어떻게 물량도 똑같은데 물 이동한 거예요? 삼투압 실험을 이제 봤는데 먼저 삼투압 현상을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농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반투과성 막에 대한 얘기예요. 농도와 반투과성 막이요? 네. 농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친구들 소금 한 숟가락하고 소금 두 숟가락을 녹인 물 중에 어떤 게 더 진할까요? 소금 두 숟가락이 더 진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농도의 개념이에요. 진하기의 개념. 농도는 용액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물에 소금을 각각 한 숟가락과 두 숟가락씩 넣었을 땐 소금 두 숟가락을 넣은 물의 농도가 더 진하게 되는 거죠. 반투과성 막이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이 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투압 실험에서 두 페트병 사이의 빨대가 반투과성 막 역할을 했는데 이 빨대를 통해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액체가 이동했던 거죠. 선생님, 그런데요. 저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 쭈글쭈글한 게 어떻게 삼투압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실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물감물이 있었잖아요. 물감물은 우리가 물놀이 할 때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금물은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감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을 했죠? 네. 네, 마찬가지로 물이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와서 우리 손이나 발이 쭈글쭈글 거리는 거예요. 몸속의 체액이나 혈액은 물보다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손과 발이 쭈글쭈글해졌던 거였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왜 다른 몸들은 다 멀쩡한데 손가락과 발가락만 쭈글쭈글해지는 건가요? 아, 네. 그 이유는 손하고 발에 피지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몸에 비해서 손하고 발에 피지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과 발이 더 쭈글쭈글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밖에도 삼투압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과